근데 사실 이렇게 제가 당당하게 보냈던 학창 시절에 첫 번째 시련이 좀 오긴 왔었어요. 제가 이제 안양예고에 입학하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거든요. 사실 제가 뭐 지금 막 욜로 인생의 무슨 뭐 아이콘처럼 얘기하고 뭐 굉장히 돈을 펑펑 쓰는 이집처럼 보이지만 사실 제가 굉장히 짠순이거든요. 어느 정도 짠순이었냐면은 고등학교 때도 부모님이 용돈을 주시면 수학여행 가라고 그럼 수학여행 2박 3일 동안 200원을 쓰고 돌아왔어요. 그 정도로 짠순이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안양예고 다녔던 학비도 너무 비쌌고 가족이 있었던 게 아니니까 하숙비도 너무 비쌌고 그래서 학업을 중단하고 목포로 다시 돌아오려고 했었어요. 근데 당시 이제 어머니가 우리 집이 많이 힘들어도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좀 무리해서 학교를 진행을 했었죠.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알바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. 뭐 인터넷 라디오 게스트도 했었고 단역 알바도 하고 엑스트라부터 방청객, 인형극 알바 정말 정말 많은 알바를 해봤는데 그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게 불법 대출 알바를 사실 저도 그게 불법 대출인지 모르고 알바를 했었어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전화 상담 알바라고 해서 이제 20살 때 갔었는데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냥 뭐 전화를 하면은 온갖 대기업 이름은 싹 다 붙여가지고 대출을 권유하는 거예요. 전화를 해가지고 예 여보세요 여기는 하나로에서 진행하는 SK 홍보실입니다. 삼성하고 협업해서 이번에 롯데 지원 자금을 받아요. 말도 안 돼요. 도대체 그런 회사가 어디 있어. 대기업 이름은 다 갖다 붙여. 그러면서 뭐 사은품을 준다 해가지고 대출을 권유하는 건데 제가 그래가지고 한 달은 견습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15만 원을 받고 교육을 받고 그다음부터는 뭐 인센티브제가 붙는다. 기본급 80에 그때부터 인센티브제다.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. 20살 때 얘기니까. 그리고 딱 다음날 출근했는데 문이 잠겨있는 거 회사 문이. 그 사람들이 웅성웅성 한 거야. 뭔가 해서 봤더니 분양 사무소로 바뀌었더라고요. 그니까 불법 대출로 사기만 친 게 아니고 알바생들한테도 사기를 친 거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 많은 사기, 정말 뭐 돈도 많이 떼이고 그리고 오디션을 100번 정도 넘게 봤던 것 같아요. 한 번은 제가 어디 인터넷 공고가 있어서 정말 몇천 명이 몰리는 오디션을 갔는데 시트콤에. 근데 최종까지 갔어요. 최종까지 가서 이제 따로 불러요. 마지막 오디션 직전에. 어쨌건 저 같은 친구 한 8명, 뭐 18명, 10명 정도 있어요. 그러면은 딱 앉아서 거기 관계자 이런 얘기를 해요.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최종까지 오신 분들인데 저희가 너무 뽑고 싶은데 조금 아쉬워요. 그래서 저희 회사와 연계되어 있는 스쿨로 가셔서 레슨을 받으시면은 한 달에 350만 원인데 이 돈으로 받으시면은 저희와 또 바로 드라마 작업을 할 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정말 등골을 빨아먹으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. 그리고 그런 오디션뿐만 아니고 진짜 일반인이 나갈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도 다 나갔어요. 도전 60초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분 모를 수도 있어요. 진실 게임. 한숙이 혼자 버려놓고 그냥 갔어요. 그리고 산속에 그냥 버려놓고 가가지고 혼자서 그 길을 알지 못되는 길을 집에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가짜 부당을 하면서 막 제가 막 울면서 막 연결하니까 나중에 이제 가짜가 밝혀주고 아 진짜 이 친구는 연기를 너무 잘한다고 정말 어쩜 이렇게 뻔뻔하게 연기라냐고 야 진짜 신들린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아 넌 뭐라도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제 10대를 쭉 돌아보면은 정말 당당한 자신감, 뭘 해도 되는 난 잘 될 사람이니까 라는 그런 긍정의 마인드가 있었거든요.